문제가 드러난 약 인보사 판매 허가가 취소되면서 그 주사를 맞았던 환자와 소액 주주들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인보사 개발에 들어갔던 나라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정부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5년 동안 147억 원 넘는 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에 지원받은 국가 예산은 14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바이오 글로벌 사업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에서 개발 초기인 2002년부터 최근 해외 임상실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특히 이 약이 시판되기 직전 3년 동안 82억 원의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연구 내용이 좀 많긴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좀 많이 포함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뭐 작게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지원금 환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기준에 따라 과제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한 경우로 판명되면 전액 환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여전히 세포 변경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스닥 상장주인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를 정지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허가된 16개의 세포치료제 모두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